전에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감사하신 주님,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도 좌절하고 절망하고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살게 되는 저희들의 모습을 주님이 아십니다. 오늘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전에 살았던 그리스도인들도 또 천년, 이천년 전에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들도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음을 주님께서 저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3500년 전 부모 세대는 하나님 앞에 실패를 거듭하고 광야에 다 묻어버린 후에 새로운 젊은 세대가 일어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가르치셨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앞으로 몇 달 동안 묵상하며 또 설교를 통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신명기 말씀이 오래전에 주어진 책장 속에 있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우리를 살리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자녀를 새롭게 세워주는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에게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가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또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할 때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생명의 기운이 가득하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서 몸부림을 치다가 아주 젊은 나이에 자살로 인생을 마감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의 시신을 앞에 놓고 망연자실한 상태에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 부모를 향해서 여러분은 어떤 말을 해줄 수가 있을까요? 혹시 이렇게 말해볼 엄두를 우리가 한번 내볼 수 있겠습니까? 아들을 교회 한번 보내보지 그랬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 교회가 무슨 힘이 있다고, 교회가 뭐 대단한 곳이라고, 인생의 절망 때문에 죽으려고 한 사람에게 교회가 무슨 도움이 된다고, 나는 그런 교회 본 적도 없고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도 그런 힘은 없어.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절망의 순간에 서 있는 사람들, 또 두려움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교회 건물을 소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 프로그램을 소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 말입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아무 생각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와 함께 있었으면 스스로의 생명을 끊는 일이 없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살아있는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있었으면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새로운 힘이 그 사람의 삶 속에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닙니까? 빨리 예배 마치고 시골을 가야 돼서 별 생각이 지금 여러분, 신명기는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말씀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광야에서 태어났거나 혹은 광야에 들어섰을 때 20살 이하의 미성년자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40년 전에 부모를 따라서 광야길에 들어선 사람들은 지금 나이가 50대 후반이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행한 놀라운 일을 그 부모 세대가 보았습니다. 유월절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문설주의 양의 피를 발라놓은 집에는 통곡 소리가 없어지는, 하나님이 생명을 보호해 주시는 이런 엄청난 은혜를 경험을 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입구에서 40년 전에 열두 정탐꾼을 보내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돌아보게 했습니다. 40일 동안 정탐한 다음에 돌아온 12명의 스파이들이 뭐라고 보고를 했는가 하니까 10명이 보고하기를, 땅은 너무 좋은데 땅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강하다. 그 몸집이 거인이고 성벽은 두텁고 우리가 저 사람들과 싸워서 이 땅을 얻는다는 것은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두 사람은 다르게 보고를 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 두 스파이는 아니다. 저들이 강한 것도 사실이고 저들의 몸집이 큰 것도 사실이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한 땅인데 하나님이 이 일을 우리에게 이루실 것이다. 10대 2였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하면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죽을 곳이 없어서 여기 와서 죽게 만들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광야길로 인도해냈단 말인가. 민수기를 보면 그날 밤에 백성들이 통곡을 하면서 밤새 울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날마다 제사를 드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지만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완전히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이렇게 내가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는데도 하나님 없는 자처럼 절망하고 슬퍼하는 이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그들의 발걸음을 돌려서 다시 광야길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난 겁니다. 이 40년 동안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 빼고 그리고 이 설교가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는 모세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기성세대는 다 광야에서 묻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세대가 모압평야 앞에 온 겁니다. 바로 40년 전에 부모 세대가 울고불고 했던 가데스바니아가 멀지 않은 곳입니다. 바로 거기만 지나면 이제 가나안 땅이 바로 눈앞에 있는 그곳에 그들이 40년 만에 다시 온 겁니다. 여러분, 이 새 세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부모 세대가 실패를 하고 광야에 다 묻혔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들이 차례가 됐습니다. 부모가 실패한 것들을 자기들은 과연 만회할 수 있을 것인가? 부모가 실패한 가나안 땅을 그들이 얻을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두려움과 이런 절망을 품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바로 이 신명기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서 있는 곳이 광야든지 어디든지 간에 우리의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지를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가 광야에 있든지 궁궐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 삶 속에는 절망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결코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돈이 좀 생기더라도, 몸이 아직 건강하더라도, 세상에서 얻는 수입이 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속에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두려움을 이겨낼 수 없고 인생의 허망함을 이겨낼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신명기를 시작하면서 내 삶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우리 목장에, 내 가정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이런 질문을 가지고 계속 신명기를 읽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또 하나님이 계시다는 말이
내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으니까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있지 않겠느냐? 아닙니다. 믿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하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했습니다. 그 실패의 원인을 우리가 발견해야 합니다.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믿기는 믿었는데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치열하게 사는 것을 그들이 붙들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목장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설교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회의를 하려고 앉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나님은 계시지 않고 목사의 소리만 가득하고 하나님은 계시지 않고 회장이 내는 소리만 가득하고 인간의 소리만 가득하고 여러분 거기에는 하나님이 이름만으로는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생명력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이런 실패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말하기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주음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움을 받는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권세가 우리 가정을,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보다 두려운 것이 이 세상에 뭐가 또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교회로 우리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로 우리의 가정을 세우시고 이런 교회로 우리의 목장과 연회 샘물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들어와 봐도 잘 모르겠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기보다는 오히려 죽음에 짓눌려가지고 쩔쩔매고 있고 돈에 짓눌려서 쩔쩔매고 있고 여러분 이건 무언가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VIP 초청주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교회가 이걸 또 하라 그러니까 안 할 수도 없고 한번 해보긴 해봐야 되겠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사실 이건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이걸 해보자고 한 이유가 아닙니다. 이런 부담감이 우리에게 없어야 합니다. 당연히 해야지. 내가 평소에 해야 되는 걸 잘 못하고 있는데 이번에라도 내가 당연히 해야지. 우선은 이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아니 뭐 내가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목자도 아닌데 내가 그런 마음을 왜 가져야 돼?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살아계신다면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고 우리의 사랑의 표현에서 그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평소에 잘 하지 못했으니까 이번에라도 내가 마땅히 해봐야지. 여러분 VIP 초청주일은 그래서 우리가 해보려고 하는 것이지 이걸 막 부담을 주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마음속에 의무감으로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사람들이 올 마음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삶 속에 계시는가? 당연히 있다. 정말 그런지 한번 본문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본문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하시는데 여러분 이 하나님이 지금 내 길을 인도해 가고 계신다. 이걸 내가 의식하고 그런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내 삶 속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돈이나 좀 주었으면 좋겠고 막 건강하게나 해줬으면 좋겠고 내 아이들 잘 되게 해줬으면 좋겠고 이런 정도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굉장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부모 세대 실패를 생각할 때마다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고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이 출애굽 제2세대를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첫 부분을 우리가 보면서 먼저 우리에게 떠오르는 것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영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신명기를 펼치면서 먼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세대가 40년 전에 부모 세대와 함께 떠나왔던 사람들 혹은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직접 경험했건 혹은 한 12살 때 홍해가 갈라지는 걸 경험을 했을 수도 있고 또 아닌 사람도 있는데 경험을 했든지 말로만 듣든지 간에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겁니까? 이 사람들이 신명기 말씀을 듣던 이 순간부터 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조상 500년 전 조상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그 말씀 한마디를 듣고 지금의 이란 땅, 이란 이라크 땅 근처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이 북쪽으로 올라가서 다시 남쪽으로 내려가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왔습니다. 자동차를 타고 옮긴 것도 아니고 걸어서 말입니다. 그 하나님 말씀 하나 때문에 그리고 그 땅에서 텐트를 치고 왔다 갔다 하고 살다가 어렵게 아들 하나를 약속의 후손으로 받았습니다. 여덟을 낳았지만은 일곱 놈은 다 간 곳 없어지고 하나만 하나님의 약속의 유업을 받아서 이삭을 키워서 그 이삭을 남겨놓고 그 이삭이 또 어렵게 자식을 얻는 걸 보고 아브라함은 죽었습니다. 그게 500년 전 일입니다. 500년이 지났어야 지금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 입구에 들어왔는데 500년 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왔는데 그것도 한 번에 지금 하질 못하고 40년 전에 쓰라린 실패를 하고 혹독한 경험을 치르고 지금 다시 가나안 땅 앞에 서 있습니다. 500년이면 여러분 세월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부터 500년 전이면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임진왜란이 있었던 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날수를 헤아리시는 걸 보면 아브라함이 4천년 전, 500년이 지나서 모세, 모세 때로부터 500년이 지나서 다윗, 다윗으로부터 또 500년이 지나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또 500여 년이 지나서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데 그것도 2000년 전입니다. 2000년이 지난 후에 또 우리를 보고 지금 이렇게 3500년 전에 주셨던 설교를 듣고 이 길을 가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이 장구한 세월을 바라보시면서 3500년 전에 준 그 구닥다리 설교를 듣고 오늘 우리를 보고 어쩌라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시공간을 초월해 계시고 3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면 이런 명령은 할 수도 없고 해봐야 우리가 붙들 수도 없는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아예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 곳에 계십니다. 여러분 시간도 창조됐다는 것을 우리가 안 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 과학이 발달하면서 나쁜 것도 많이 있는데 우리의 생각이 많이 밝아지는 건 참 감사한 일입니다. 시간이 창조가 되다니요. 그건 인류 역사 속에서 생각도 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그런데 총명한 사람들이 시간이 지구상에만 존재하는 것이고 지구를 벗어나면 벌써 거기에는 시간이 없거나 다른 시간이 존재한다. 이건 놀라운 얘기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얽매이지 않고 계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고 하나님이 영원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전에 가지고 있던 생각을 벗어나서 생각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4천년 전이고 다윗이 3천년 전이고 이러고 있는 우리를 보고 예 이제 차 한잔 마시는 시간 지났다 이러고 계실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영원하실 뿐 아니라 우리 또한 영원한 존재로 지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아니 3500년 전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인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피가 많이 섞여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아담의 후손들이거든요. 얼굴 색깔이 다르다고 해서 민족이 다르다고 해서 피가 섞이지 않았다. 그건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신명기에 주신 이 말씀이 오늘 우리를 향한 말씀이요,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한 말씀이요, 인류 역사가 끝날 때까지 우리 속에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게 하는, 이런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우리 속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여러분, 이건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표현했던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과 함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영원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바네아까지 열 하루 길이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뭘 근거했는지 계산 근거까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간단하게 말하면 홍해를 지나서 가나안 입구까지 오는데 11일이면 온다는 겁니다. 이게 장정들이 부지런히 하루에 한 8시간, 9시간 그런 걸 근거한 건지, 아니면 뭐 가축들까지 끌고 약간 좀 천천히 걷는 걸 근거한 건지, 근거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짐작은 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가축까지 끌고 가는 시간은 아닙니다. 노인네들까지 걸어가는 시간은 아닙니다. 젊은 장정들이 걷는 시간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불과 열 하루 길인데, 만약 뛴다면 그보다 더 빨리 움직일 수도 있는 길인데 40년이 걸려서 왔습니다. 지금 그 얘기로 신명기 설교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실패한 자기 백성, 하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았기 때문에 두려움을 극복할 수 없었고 적을 이길 수 없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훈련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부모 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었지만은 사실 그들은 끝까지 실패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의 실수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들은 날마다 울면서 자녀들을 훈육했을 것입니다. 엄마 아빠가 가데스바네아에서 이렇게 절망했다. 그건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너희들은 이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야 한다. 어쩌면 실패를 경험한 부모들의 교훈이기 때문에 자녀들의 마음속에 더 깊게 박혔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들이 다 광야에 묻히고 이제 새로운 세대가 가데스바네아 근처에 섰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부모 세대가 실패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방식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생각해야 하는데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기 생각에 갇혀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튕겨내는 겁니다. 왜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요만큼이야. 하나님이 뭐라 그래도 나는 여기에서 더 갈 수는 없어. 내가 생각하는 방식이 갇혀있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고 말할지는 몰라도 실제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러다가 중요한 일이 생기면 결국 실패하고 마는 출애굽 1세대처럼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이 세상에 존재했던 수많은 사람 중에서 인간적인 방식으로 말하면 가장 근사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왕자로 태어나서 왕위를 얻을 수 없을 뻔했는데, 왕위 서열 순으로 말하면 솔로몬은 왕자들 중에서 왕위를 얻을 만한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어머니의 출신도 아주 고약했습니다. 정비의 몸에서 태어난 왕자들이 절비했습니다. 근데 기가 막힌 방식으로 솔로몬이 왕위를 차지합니다. 그것도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찬란한 그의 아버지 다윗의 대를 이어서 두 번째 왕이 됩니다. 그리고 그가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린 시절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뛰어난 왕이 됩니다. 그가 살았던 궁전은 그 당시 세계 최고의 집이었습니다. 그가 입었던 옷은 가장 유명한 디자이너들이 디자인한 어떤 사람도 흉내내기 어려운 그런 옷을 입고 살았습니다. 그가 먹었던 음식이 얼마나 근사한 음식이고 그가 왕으로서 얼마나 일을 멋있게 해냈는지 성경이 꽤 소상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누렸던 쾌락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처첩이 1,000명이 넘는다. 세계 각지에서, 뭐 세계 각지라고 하면 좀 과장이지만 그 인근에서 아주 아름다운 여자들을 뽑아와서 아내로 삼았습니다. 물론 이게 일종의 그 당시 왕들이 흔히 행했던 평화조약을 맺기 위해서 이 혼인을 통해서 평화조약을 맺는 이런 방식이 그 속에 가미된 것이긴 합니다만은 젊은 여인들하고 많은 어리석은 남자들이 꿈꾸는 그런 쾌락을 누리면서 살았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이 전도서 2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노니 이는 해 아래 사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여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솔로몬이 망했습니까? 망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 궁궐에서 살고 있었고 여전히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그에게 기쁨이 되지 않는 이런 삶을 그가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한번 그렇게 살아나 보고 그 소리 했으면 좋겠다. 그 마음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한 1, 2년 그렇게 살아보고 나도 솔로몬처럼 그걸 깨닫고 나니까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게 1, 2년 만에 그렇게 깨달아지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고 난 다음에 그 낭비를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가 좀 더 의미 있게 기쁨의 인생을 살 수 있는데 허망한 인생을 살면서 그게 잘못된 건 줄도 모르고 10년, 20년, 30년, 50년을 보내고 나면 전도서 3장 11절에서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참 놀라운 말입니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이런 것들을 붙들고 살아서 우리가 기쁨을 얻는 것이 아니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을 바라보게 하시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런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훈련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괴로움이나 두려움이나 허망함이나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 그것들이 다 우리를 지금 하나님께서 훈련하는 것임을 잊지 마십시다. 훈련의 목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삶 속에 계시게 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광야에도 계시고 궁궐이어도 계시고 어디에도 계시는 그래서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진정한 생명력과 기쁨과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이런 삶의 자리로 하나님 우리를 데리고 가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설교 첫 머리에서 하고 계신 또 눈에 띄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혼을 쳐 죽였다고 얘기하고 바산 왕 옥을 쳐 부수었다고 얘기합니다. 이 두 왕이 다스리고 있던 땅은 목초지였습니다. 그래서 두 지파반이 요단강 동편 이 땅을 나중에 분배를 받습니다만은 여러분 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입을 통해서 이 얘기를 왜 하고 계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방금 보았지 않느냐? 너희가 바로 그 전투에 함께 참여했지 않느냐? 너희가 그 전투에서 어떻게 이겼느냐? 내가 너희에게 은혜의 베풀므로 그 전투에서 승리하지 않았느냐? 그 넓은 땅, 그 비옥한 땅,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던 그들을 누가 쳐 부수었느냐? 내가 쳐 부순 것 아니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이렇게 살아라. 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이야 원래 그렇게 말하는 분이고 원래 하나님께서는 고리타분하게 그냥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면 우리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없고 우리 삶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겨우 그런 분 정도로 여기는 우리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결국은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의 영광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여러분 그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솔로몬을 우리가 보십시오.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계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를 위해서 일꾼을 세우시는 얘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조직을 정비하시는데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 십부장, 조장 이런 식으로 일꾼들을 세웁니다. 주로 이 사람들의 역할은 재판입니다만은 여러분 이 얘기가 뭘 의미하는 것 같습니까? 백성들 입장에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십부장이 나를 다스립니다. 백부장이 나를 다스립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신앙 공동체이면서 동시에 국가 공동체를 함께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여기 천부장, 십부장 하는 사람들은 바로 국가 공무원이면서 이 시대가 재정일치 시대 아닙니까? 신앙적인 지도자이면서 국가의 지도자이기도 한 사람들입니다. 10명을 어거하는 사람, 우리 같으면 목자입니다. 정확하게 목자가 요쯤 되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50명을 어거하는 사람, 초원지기가 틀림없습니다. 우리 초원지기가 대략 한 요 정도의 숫자를 기도하고 품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요즘은 우리가 옛날 이 시대 같은 때가 아니니까 하나님이 나를 돕도록 내 위에 세워놓은 사람들이 교회 목자가 있고 초원지기가 있고 평원지기가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회사에 나가면 부장님이 있고 이사님이 있고 뭐 막 동네에 들어가 아파트에 들어가면 통장님이 계시고 반장님이 계시고 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세운 일꾼들이 우리 주변에 있도록 지금도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내가 바로 그런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누군가를 섬기는 자로 서 계셔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천사를 보내실 수도 있고 하나님은 지금도 하늘에서 음성을 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 나는 사람이 쓴 책은 안 본다. 나는 사람이 나한테 하는 소리는 안 듣는다. 하나님으로부터 직통으로 내가 음성을 듣겠다. 이런 소리하고 살면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겁니다. 굉장히 신령한 자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사실은 하나님도 잘 모르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도 잘 모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 저녁 8시에 교회에서 버스가 한 대 출발을 했습니다. 한복원의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장례식장이 부산이었습니다. 우리 영선 목사 병원이었는데 11명이 밤 8시에 그 버스를 타고 부산으로 내려갔습니다. 그 목원이 속해 있는 목장의 목원들하고 또 그 이전에 분가하기 전에 또 같이 목장을 하던 분들, 이게 두 목장의 식구들, 한 목장이었던 이분들이 함께 11명이 8시에 출발을 해서 아마 밤 12시가 다 돼서 부산에 도착했을 겁니다. 문상을 하고 다시 돌아서서 새벽에 제가 새벽기도 나와보니까 차들이 평소보다 많았습니다. 새벽기도 끝나고 나가니까 차들이 꽤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나중에 몇 시에 도착했냐 물어보니까 5시 50분에 도착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목장의 목원이었으면 나는 못 갑니다. 그 다음날 출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밤새서 그렇게 부산까지 내려갔다가 문상하고 밤새서 올라와서 집에 얼른 들어가서 씻고 옷 갈아입고 출근을 한다. 글쎄 저도 30살이었으면 한번 해보려고 생각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가만히 상상을 해보니까 세상에 그것도 두세 명이 아니고 뭐 목자는 또 막 부담 때문에 막 가고 평원재기는 간다고 하더라도 11명이 가다니요. 제가 우리 목사님한테 그 얘기를 듣고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것이 얼마나 가슴이 아픈 일입니까? 그런데 주변에 있는 식구들이 함께 나서서 그분을 격려하기 위해서 그런 수고를, 그런 희생을 지불을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방법입니다. 아, 뭐 나는 뭐 그렇게 못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뵙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렇게 깍쟁이같이 살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들어오실 여지를 차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부장, 오십부장, 백부장 이런 사람들을 세울 때 재판을 위해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판에서 오늘 성경 본문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고 하니까 공정하게 재판하라, 정의를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의가 행해지는 자리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꼭 재판을 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부모가 아이들 앞에 공정한 부모가 되지 못하고 기분이 좋으면 애가 큰 잘못을 해도 괜찮아 괜찮아 그러고, 엄마가 기분이 좀 나쁘면 애가 조그만한 잘못을 했는데도 막 죽을 만큼 애를 두드려 패고, 여러분, 이게 공정하지 못한 부모입니다. 우리가 우리 선자리에서 우리가 공정하게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 드러나는 이런 바른 태도를 갖지 못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기 어렵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심이 드러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가, 그걸 한두 가지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지금 전쟁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7년 동안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했습니다.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일을 그들이 감당해야 했습니다. 농토를 개간을 하고 농사법을 개발을 하고 먹고 살 수 있는 방편들을 마련해야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웃 나라의 농사 전문가를 불러서 땅은 어떻게 개간을 하면 되고 씨앗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이런 거 가르치는 게 급할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것들을 절대 무시했던 게 아닌 것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시급한 일이 많이 있지만 그 모든 일들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이 없으면 씨앗을 어떻게 파종을 해야 하는가, 얼마나 수확을 많이 거두어 들이는가, 그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아무리 성을 튼튼하게 쌓고 아무리 자식을 많이 낳고 아무리 근사한 음식을 먹고 산다고 해도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없으면 하나님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도 과히 틀리지 않습니다. 말씀을 좀 더 잘 알면 하나님을 잘 아는 것이다. 예, 맞습니다. 일주일 동안 내가 성경 말씀을 전혀 보지 못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한 주간을 보낸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회사에 나가서 일을 하고 하나님이 뭘 생각하는지 미처 한번 귀 기울여 들어보지도 못하고 이런저런 일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면 당신의 삶에는 독소가 쌓여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롤 모델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좋은 롤 모델이 없을 수 있습니다. 저도 부모님들이 예수 안 믿었습니다. 제가 예수 믿고 나중에 예수 믿어서 천국 백성이 되기는 했지만은, 그러나 부모님과 함께 제대로 신앙 훈육 한번 받아보지 못한 채 어린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런 점에서 부모님에게 신앙의 훈육을 받으면서 자란 친구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확실히 차이가 나는 걸 제가 느낍니다. 제 친구들 중에서 어릴 때부터 믿음의 부모님들 밑에서 자란 친구들하고 제가 비교해볼 만한 친구들이 제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목사 아들도 있고 장로 아들도 있고 확실히 다릅니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제 아버지 어머니는 제 인생에 제 믿음의 롤 모델은 되지 못했습니다. 저를 사랑해 주셨던 것도 사실이고
제게 아름다운 추억을 많이 주신 것은 사실이지만은 롤 모델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를 어린 시절부터 SFC 운동으로 불러주시고 거기에서 좋은 롤 모델들을 많이 만나게 하셨습니다. 좋은 선생님들을 많이 만나게 하셨습니다. 신학대학에 가서 대학원에 가서 좋은 교수님들을 많이 만나게 하셨습니다. 마치 출애굽 제2세대들에게 부모 세대는 실패로 끝났지만은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을 그 시대의 롤 모델로 출애굽 2세대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두 사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이 사람들은 너무 멀리 있습니다. 그래서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 십부장, 조장. 조장은 한 두세 명을 돕는 리더가 아니었나 싶은데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런 분들이 가까이 있으면서 미주알 고주알 함께 나누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길을 걸어가는 이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목장에 들어오셔야 되는 겁니다. 목장에 들어와서 아유 뭐 가봐야 뭐 별 재미도 없는 얘기를 하더만 그렇게 교만하게 말씀하지 마시고 예 우리 목장이 그렇게 다 완전한 목장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족함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가 함께 서로 격려하면서 이 길을 걸어갈 때 성령께서 거기에서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약속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광야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3500년 전에도 있었고 오늘 우리도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신명기에 중요한 말씀이 많습니다만은 그 중에 우리가 신명기를 시작하면서 신명기 30장 6절로 8절 마음을 꼭 우리의 마음에 담고 시작해야 합니다. 아니면 우리 마음속에 너무 큰 부담 때문에 너무 큰 책임과 너무 큰 의무감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까딱하면 지금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이 단어는 제가 얘기를 하면 여러분이 알아듣는 분들이 몇 분 없을 겁니다. 그래도 한번 해볼까요? 짜고가 난다는 말입니다. 갑자기 이 단어가 제가 수십 년을 안 써봤는데 갑자기 지금 이 단어가 생각이 납니다. 아마 이거 제가 살던 어린 시절 우리 동네 사투리 같은데 이 눌려서 이 엉망이 된다 이런 뜻인데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거 뭐 그렇게 살긴 살아야 되는데 살아보니까 잘 되진 않고 이거 어쩌라고 이걸 교회도 오기 싫고 그냥 뭐 와보면 뭐 목자라고 뭐 하라 그래서 이게 해야 되겠다 싶어서 했는데 목자를 해보니까 뭐 고약한 것도 많고 이거 막 사람이 그냥 견딜 수가 없고 이 의무감 속에서 우리가 짓눌려서 죽을 수 있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신명기 말씀이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신명기 30장 6절로 8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야 하고 하나님 인도하는 길을 가야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한계에 부닥치게 됩니다. 우리가 순종하려고 애쓰지만은 그 순종이 내가 마음먹은 만큼 잘 안 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걸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뭔고 하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우리 자식들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내게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내게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또 명령을 행하라고 하시네. 예, 이것만 생각하면 우리 마음에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훨씬 근사하게 생긴 사자한테는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빨리 다니는 치타에게도 하나님이 이런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우리에게 너희들이 걸어가야 하는 길은 이 길이다. 이 길을 걸어가라. 내가 너희를 돕겠다. 근데 해보니까 안 되고 내 실패 때문에 좌절할 수밖에 없고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바로 이 은혜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마음에 할례를 베풀겠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감당할 수 없어서 두려움 속에 있고 이제는 하나님 더는 나는 못하겠습니다. 나는 이 사람하고 못 살겠습니다. 이 새끼들을 더 이상 내 자식이라고 품고 기도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절망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고 내가 오늘도 출근을 해야 됩니까? 나를 소중하게 여기도 않는 이 가족들 때문에 나가서 뼈 빠지게 돈을 벌어 와야 됩니까 내가? 우리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이 길을 못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걸어가야 할 길이 바로 이 길인 것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시시때때로 오셔서 그 마음에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이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반복되고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또 한 걸음 가보겠습니다. 실패하고 넘어져도 하나님 내가 그래도 또 한 걸음 가보겠습니다. 이런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어제하고 오늘이 다르고 오늘과 내일이 다르고 우리가 조금씩 조금씩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도 이루어져야 하고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3500년 전에도 이루어져야 하고 오늘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배당 안에서도 이루어져야 하고 우리의 직장에서도 이루어져야 하고 우리 부부가 살고 있는 그곳에서도 이루어져야 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살고 있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손을 붙들고 또 우리의 자녀들의 손을 붙들고 지금 이 길을 신명기 때로부터 3500년 동안 걸어오셨습니다. 앞으로 또 500년이 될지 1000년이 될지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이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인류 역사가 끝나는 그날까지 아니 이 땅에서의 우리의 역사는 끝이 나도 영원히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내 삶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품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십시다.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날마다 간구하십시다. 그렇게 우리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살아계시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고 나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살아계시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고 그래서 바로 그 하나님 때문에 사람들이 살아나는 이런 꿈을 우리가 오늘도 다시 한번 꾸어볼 수 있기를 바라고 이번 추석도 바로 우리 모두에게 그 하나님 때문에 복된 추석이 되는 심지어 우리 가족들이 믿지 않는 분들이어도 그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지혜롭게 잘 섬기면서 이런 복된 명절을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